아,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네, 다시 이제 잘 알아보고 왔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꽂아서, 이거 맞나? 잠시만요. 계속 헷갈리네. 아, 이렇게 꽂아서, 이거는 이렇게 꽉 껴는, 이렇게 꽉 껴주는 게 없고요. 핸들로 고정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핸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모습, 그리고 뒷모습은, 아니 뒷모습보다는 이걸 먼저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하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렵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바퀴가 안 굴러가는데? 아니 왜 바퀴가 이상하네. 뭐물 같은 뭐야? 아, 종이에서 이렇게 잘 올라가네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바퀴가 잘안 굴러가요, 그니까? 아, 이 종이에 따면 이렇게 잘 굴러가요. 안 보이지만 이게 아마도 물총인 것 같습니다. 물총도 있었네. 이거 분리가 되네. 분리해도 될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스티커 따로 없나? 무슨 컵에다가 물을 하고, 이게 사용 방법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그럼 컵이 컵 안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컵 안에 이렇게 넣고, 이거를 쭉 하면 스포이드처럼만 이렇게 딱 되고, 그다음 뭐 사람한테 쏘시든 어디다 쏘시든 이거 누르면 이게 물이 두 발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물총인데 기대했던 것보다 이런 거는 뭐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가끔 그냥 뭐 뭐지 이런 것도 있다 하시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좋은 거 걸리면 운이 좋으시겠고요. 좋은 게 걸리면 좋죠. 뭐 돈도 싼거 사고. 제가 오늘 촬영한 일이 오늘이 8월 16일 광복절 지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토이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오늘부터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만일 참여를 해서 좋은 거 얻으시고, 저도 참여를 했는데, 얻으면 좋겠네요. 올시우로 안 했어요. 다른 걸로 했어요. 걸리면 좋죠. 그러면 지금까지 킨더드릴을 갖고 온 올시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것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그러시면 다음에 봐요. 지금까지 올시우였습니다.